0.8 0.8이었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두꺼웠다 두꺼웠다가 얇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 요게 좀 두꺼운데 요건 또 얇아졌어요. 그럼 금방금방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잎 두께가. 그럼 이제 지금 아랫잎도 아주 얇아요. 그럼 요 끝이 가늘거든요. 끝이. 고추 끝이 가늘어요. 위로 있는 게 상당히 가늘죠. 그럼 이 씨값이 낮다는 거죠. 지금도? 예, 예, 그렇죠. 지금 이 씨는 우리가 측정치 이 씨는 높아요. 지금 현재 예, 수분 44.2% 이 씨가 2.0이잖아요. 예. 수분 31, 온도 31도. 그러면 얘가 좋아져야 되는데 어, 지금 비료 몇 킬로씩 들어갔죠? 여기 전체 지금 12동에 10, 아니 5킬로. 말도 안 되는 킬로. 12동에 어, 이게 한 동에 몇 평이죠? 이게 안 되고 한 동에 이것은 70m짜리가 작은 거고요. 아, 뭐 동 뭐 전체적으로 해서 요거 한 동이 몇 평이냐? 요거 한 동이 이게 200평. 200평이면 어 비료를 요거는 한 70% 잡으면 한 뭐 150평을 잡아도 어 요게 그 평당 그 100평에 한 요 정도 같으면 어 5kg 이상 한 동에. 아니요. 100평당 5kg. 그럼 한 7kg 정도에서 어 7kg에서 한 10kg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들어갈 한 양이 한 동당. 그렇죠. 100평당 들어갈 양이에요. 100평당 들어가야 돼. 사이마스케체 어 600평에 요소 많이 준 사람 지금까지 올 봄에 40% 줬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서 지금 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래 지금 현재 많이 주야 7kg 줬는데. 예, 그 100평당 들어가라냐 이게 지금 이게 두꺼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잘 못 움직여요. 좀 예, 지금 두께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로서는 부족하다. 그런데 예, 이것도 이거 그 곤장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곤장에. 예. 예, 이게 잎이 쭈그러지는 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속기가 인상가리기거든요. 이게. 인상가리? 예, 인상가리가 많은 거지 질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토양 분석해보면 어떻던가요? 자통한 그 식이 많이 있어요. 인상가리 많죠? 네. 근데 질소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잎이 요렇게 쪼그려진 거 있잖아요. 가리 가다 곤 열상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펴져야 되거든요. 수분이 작아서 이렇게 까뒤집어지거든요. 그 까뒤집어지면 거의 대다수 이슬이 맺을 수가 있어요. 이슬. 이슬 방울이 맺히면 가위가 타거든요. 이슬이. 물방울. 물방울이 인상가리가 밀려 나온 거거든요.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거기에다가 따라 나온 게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못되거든요. 아미노산 단백질. 한 푸대씩이나 빼야 하네. 너도 적네. 예, 예. 지금, 어, 100평당, 어, 10kg를 쓰면, 어, 요게 그 면적에, 에, 그 흙골이 있어도 면적을 같이 치거든요. 이 흙골을. 흙골 면적을. 왜 그러냐면, 흙골 양이 너무 많으니까 면적을 좀 줄이는 거예요. 요 200평인데, 야, 뭐, 한 50평 빼고 150평 양을 보거든요. 에, 어, 150평인데, 어, 뭐, 100평당 10kg 주는 것 같으면, 어, 약 15kg 들어가야 되죠. 이 한동에. 그러면 12동이면 몇 킬로, 100kg도 넘게 줘야 한다. 당연하죠. 그 양이죠. 그렇게 먹지 않으면 양이 안 나와요. 80. 그리고 아까 강의할 때 잎이 크고 둥그러진다 그랬죠? 예. 그 둥그러지고 크고 이런 거는 비료가 부족해야 돼 그랬죠? 예. 이런 거는. 예. 잎이, 에, 어깨가 넓고 길어야 되거든요? 길은 형태 되니 오므려진 것도 비료 부족. 오므려진 것도. 마디가 늘어진 것도 비료 부족. 예. 그 여기서 오니까 뭐, 마디가 찍찍 늘어지고 예. 가늘잖아요. 여기, 이게 마디가. 예. 비료가 부족하면 웃자람이 벌어지고, 잎도 크고 마디도 늘어지고, 잎도 둥그러지고 짜부러지고. 그럼 결국엔 뭐 부족해? 인상가리 많이 있고 질소 부족만 남아있죠. 질소 부족엔 웃자람이 되는 거죠. 절간이 너무 높잖아요. 넓어요. 예, 절간이 높죠. 그럼 지금 여전에 이시값이 낮아서 이게 늘어진 거예요. 지금 이시값이 올라간 거고. 예,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웃자람이 벌어질 때. 위에서는 이제 좀 적어졌어요. 적어진 게 아니고 없어서 짜부러진 거지. 부족해서 짜부러진 거지. 그게 뭐 비료가 많아서 짜부러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여기에서는 이시가 어, 1점 몇밖에 안 돼. 0.8에서 1점 몇 사이면 어, 그 마디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저 강의에 요 현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겨울에는 1.5가 되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여름에는 0.8에서 1.2몇 되겠죠. 그럼 1.5 이상이 됐다면 이게 키가 안정화되는데, 그 토양의 비료량이 또 문제겠죠. 질소는 너무 안 되니까. 질소는 식물의 밥. 무조건 최소한으로 두 푸씩은 넣어야겠네. 다섯 푸대를 넣으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네 푸대. 예. 그리고 이제 설탕을 풀어라. 예. 연매십이 골드 그린 컬러로서 풀어줘라. 이제 보세요. 이게, 예, 예. 이게 지 스스로 뒤집게 하거든요. 예. 앞면이 살이 찌니까 원래는 얇아서 요래돼 있어요. 오므려져 갖고. 예. 시설 이렇게 뒤집잖아요. 예. 예. 살이 찌면 이거 다 뒤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뒤빌 거예요. 앞면에 살이 찜. 대표님 돌아가 버리는. 요게 더 살이 찌면 이렇게 돌아요. 요렇게. 예. 요렇게. 살이 더 찌면 돌아버려요. 예, 돌아야지. 인파리가 돌아.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가 요거만 까디. 자, 까디지기 요만 했거든요. 예. 그럼 요것도 보세요. 이제 살이 조금 찌는 거 까디지기 하거죠. 예. 요거 다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 딱 뒤집을 거예요. 살이 찌면. 근데 지금 살 찐 게 없기 때문에 살이 찐 거 살이 찌면 잎이 꺼졌던 게 펴져요. 요것도 지가 뒤집었거든요, 요거. 뒤집어지고. 네, 지가 뒤집은 뒤집기도 하거든요. 어리 살이 빠지면 요 모양이거든요. 살이 찌면 지가 요렇게 꺼집어 올려요. 더 많이 찌면 뒤집어요. 그리고 더 많이 찌면 요 돌아요. 옆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마디가 길어지면 질소 부족. 질소 부족엔 웃자람. 비료가 부족하면 식물은 첫째는 키를 키운다. 햇볕을 많이 보려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 나온다. 이식값하고 성분하고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료 더 줘야 된다. 더 주면 정상이 된다. 이 망이 이렇게 높게 있으면 여기는 비료 좀 많이 적게 주기 때문에 해마다 키가 큰다는 소리거든요. 이 망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거든요. 이건 지금 예. 올렸다가 예. 이제 이놈 봐서 이제 이거 아, 조절한다. 한번 내렸다가 또 올릴 거거든요. 이게 조절 이걸 조절한다. 이제 이 꽉 차면은 예. 이놈을 이제 내려서 좀 이것을 좀 벌려 이렇게 벌려놨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꼬추가 열리면은 이제 이건 이제 올려서 이제 올리고 이제 내리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빠지는 거 이런 거 잡고 지금 고추가 달리는 게 제가 강의할 때하고 똑같죠. 잎이 크고 마디가 늘어지고 비료가 적다. 예. 잎이 크고 마디가 늘어다. 예, 그 잎이 크고 마디가 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료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 잎이 크고 마디가 늘으면 비료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료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 씨가 올라가고 잎이 두꺼워 살찔 때까지 비워줘야 돼. 이게 다 까질려야 되거든. 살이 좀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된 것들이. 여기 이제 한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새 며칠 매일 주었는데 이렇게 매일 주어야 돼요? 아니면 매일 주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왕창왕창 주는 방법이 있고 선택을 하세요. 수분이 35에서 45%, 이식값은 뭐 2점 되는 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물은 그렇게 부족하든 아는가요? 수분은 35에서 40% 지금 44%잖아요. 네, 물은 많다. 많다. 예, 네,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줘야 예. 네, 그럼 이 식값을 더 높게 줘서 이 안에 있는 잎이 살이 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살이 안 찌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또 안에 것들은 그다음 나오는 것은 또 좋으냐? 그렇죠. 꼬통에서 벌레 나온 거예요. 예. 네? 아니죠. 예, 이 안에 있는 건 좋아야 되는 이것도 안 좋잖아요. 그 말은 잎의 함수량이 낮다. 네. 비료가 탄수화물 생산이 적다는 거죠. 뿌리가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 잎에서 강화하는 탄수화물, 그죠? 그 탄수화물이 적다는 그 말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